자, 이번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출 문제를 풀고 있지만, 기출 문제를 왜 풀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기출 문제를 내가 한번 풀었는데 또 풀어야 돼? 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사설 모의고사를 빨리 풀어보고 싶어 라는 욕망이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그런 친구들 위한 영상입니다. 자, 저는 다 말씀드리겠지만, 기출 문제 다 아는 내용 왜 이렇게 반복하라고 책으로 너는 강조하는 거야? 라는 그것을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들을. 자, 우리가 기출 문제를 왜 그럼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는 건가? 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공부를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반복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들을 암기하기 위한 반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할 때이 반복이라는 건그 내용 정답을 암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독서 영역부터 본다면, 자, 독서 영역에서는 문제보다는 지문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 지문의 전체적인 글의 구조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린 기출 문제를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요. 아, 예를 든다면 과학 기술 지문에서는 오래 이렇게 봤더니, 야, 어떤 과학적 현상을 설명하고 그것을 이용한 기술이 나왔는데 그게 만약에 CPU다. 근데 CPU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는데 그것의 한계를 설명했더라. 그렇다면 이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이 나오는데 그게 GPU더라. 그러면 GPU는 앞에 한계에 맞춰서 어떻게 작동하더라. 아주 쉽게 말한다면 올해 수능 논리 구조가 아, 기술 지문이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패턴 글의 구조를 익히면 어떤 과학기술 지문이 나와도 첫 단락을 보는 순간, 아, 이건 이런 패턴 구조니까 글은 이렇게 전개되겠네? 라고 내가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식이 전혀 없어도 우리는 풀수 있는데, 비문학, 독서 영역 하면은 하나하나 뜻풀이를 자세히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 하필 또 수능이냐? 자,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이해를 할 거라고 보고요. 수능에서도 우리가 제일 좀 논리가 잘 되는 게 수능이고, 그 다음이 평가원이고, 그 다음이 뭐 사관학교 정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교육청 정도가 됩니다. 그 외에 사설은 이것들에 비하면 논리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글의 구조를 익히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사설 모의고사를 풀더라도 지금은 정말 좋은 글, 논리적 구조가 명확한 글들을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그 글의 구조라는 걸 익히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한번 이 기출 문제를 봤다고 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글의 구조를 알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알고 있는데 또 봐요? 또 봐야 되는 이유는 그러면 이제 제가 강의하는 방식은 예측하면서 읽어가는 거잖아요. 아, 그렇다면, 아, 이 글에서는 이런 조사를 쓰면, 이런 부사어를 쓰면, 이런 단어들을 쓰면, 전통적으로라는 부사어가 왔더니 보니까 결국은 but가 나오면서 현대가 나오면서 앞에 전통과 뒤에 현대에 상대어적으로 움직이네? 라는 것까지 글이라는 그 단어들, 글이라는 것들을 읽어낼 때 특정 단어들 가지고도 다음 걸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지문을 반복하는데 반복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점점점 더 거시적으로 보는 눈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처음 보면은 모든 문장에 매달려요. 모든 게 중요해 보여요.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네번 읽을 때 이제 전체 틀, 구조가 들어오면서 필요한 문장과 아닌 문장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복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만약에 밑줄을 쳤다면 밑줄 치는 양이 점점 줄어들고 전체 맥락에서 문장들을 볼수 있는 힘이 키워진다고 느낄 때까지 보는 거예요. 내용은 다 알겠죠. 내용은 알겠지만 아, 전체 글의 구조는 이거야 라는 식을 익히기 위해서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 왜 보는가?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지문을 기출에서는 지문을 중심으로 반복해서 봤더니 구조가 보이고 핵심 문장들이 선별돼 보이면 100% 여러분이 제대로 선별한 것들이 문제와 선택지에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문제를 보는 방식은 아, 글의 구조가 이런 것이니까 문제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선택지들은 내가 선별한 핵심 문장들을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변형해서 내는구나 라는 걸 캐치하기 위한 것이지 선생님 정답이 다 기억나요. 정답 기억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이 나더라도 나머지 선택지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에서 이런 선택지들을 따왔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문과 연계해서 이걸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논리적인 글이기 때문에 제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설 모의고사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잡고 읽으면 쉽거든요. 자, 최인호 강의를 들었을 때 학생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자, 최인호는 왜 이렇게 수능 지문이든 평가원 지문이든 지문이 논리적으로 틀렸다고 자꾸 지적을 하는가? 라는 거 불안해하죠. 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논리적으로 틀린 부분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문장을 쫓아가면서 그냥 읽고 있는 거지 내가 기준 속에서 예측하면서 정말 뼈대만 찾으면서 읽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수능 지문이든 평가원 지문이든 지식은 모르겠고 글쓰기 논리 정리상 맞지 않는 것들은 언제나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은 이것을 가지고 영어에 그대로 접목해 보세요. 영어에 접목해 보면 영어의 EBS 지문들이 과연 논리가 맞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이제 나는 논리적으로 글을 읽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왜? 영어도 한 단락의 논리적 글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독서를 반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학은 그럼 왜 반복을 해야 되는 건가요? Why 반복입니다. 야, 문학이 요즘 어려워지고 있죠? 문학이 어려워진 이유, 죽으라고 여러분들이 지문이 더 중요하다고 지문을 해석하고 지문부터 읽어라, 지문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시 문학이라는 건 메타포, 거식이 가지고 있는 시어들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우리는 해석할 수는 없다. 작가가 아닌 이상. 근데 모든 수험생 50만이 똑같이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줘야 된다. 그 기준이 없으면 수능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해석도 되고 이렇게 해석된다라는 온갖 아로 그냥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의 글이 몇만 건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교수들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도 보기라는 객관적 기준을 주는 거죠.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기준을 주는 거죠. 그럼 50만 학생이요? 이 보기라는 구조, 그래서 요즘 이 보기 내용이 예전과 다르게 논리적으로 되고 있단 말이죠. 특히 올해 시든 소설이든 제가 캐스트를 올려놓은 것들을 보세요. 얼마나 보기의 글들이 비문학적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심표 하나, 한편이라는 접속사 하나로 얼마나 의미가 달라지는지, 그 보기의 명확한 논리적인 설명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지를 만들고 연결을 시키는지를 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기출문제 문학을 보는 겁니다. 어차피 기출문제 나왔던 문학 작품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봐야 되는 건가요? 이런 선택지들, 선택지 1, 2, 3, 4, 5번끼리도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뒷받침해주고 선택지끼리 봤더니 핵심이 뭐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지문은 이 기준 안에서 해석을 해보기 위한 연습이지 이게 나올 거라는 생각으로 내용을 받아줬고 정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문학 시간에 기출을 풀 때 받아 적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안 나오고 아, 이 작품은 기준을 이거로 줬으니 이 보기랑 선택지를 봤더니 아, 핵심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핵심 내용을 잡는 연습을 하는 거고 잡은 걸 가지고 해석을 해보러 가는 연습이죠. 작품 정리나 내용 암기가 아니죠. 자, N생들은 알 겁니다. 문학,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받아 적고 자료를 봐도 그걸 써먹을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보기가 너무나 복잡하고 논리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읽어내지 못하는 이상 문학은 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설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수능 평가원만큼 보기가 논리적이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깊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택지끼리의 관계도 맞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능. 그럼 차라리 보통 선생님들은 이제 구조, 뭐야, 유형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 기출문제는 보면 안 돼라고 하는데 잘못된 얘기입니다. 보기가 있는 건 똑같겠죠. 그럼 보기가 있는 한 그게 10년도의 수능이든 11년도 수능이든 보기를 읽어가는 관계, 보기를 통해 선택지를 말하는 관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기가 없는 시험도 있던데요. 아주 좋죠.
보기가 없다면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그럼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다섯 개의 선택지를 통해서 역시 추론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습이 끝나면 다시 사설모의사 푸세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을 때 사설모의사를 봤을 때 이건 맞지 않네? 틀리네? 라고 걸러내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설모의사를 푸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혹여나 거기에 나와 있는 작품과 내용이 똑같이 나오기를 바라는 심리에서 하거든요. 아주 잘못된 심리거든요. 이거는 뭐든 나오든 주어진 논리 근거를 해석할 수 있다. 이걸 연습하면 그런 게 두렵지 않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반복하라는 얘기냐? 봤을 때, 자,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비문학 접근하는 원리, 서론 보고, 첫 문장 보고, 예측하면서 이런 원리들을 이제 적용해 봐서 직접 먼저 풀어보는 거예요. 문학 보기랑 선택지를 보고 풀어보는 거예요. 정답이 기억나도 상관없어요. 내가 보기랑 선택지를 연관을 제대로 했는지, 비문학을 내가 첫 문장 첫 단락에서 예측을 잘 했는지, 그런 다음에 강의를 보는 거예요. 기출문제 강의들을 보면서 자, 만약에 최인호 강의를 본다면 야, 최인호하고 설명하는 최인호가 잡은 기준하고 내가 읽은 기준하고 다르네. 그러니까 최인호는 여기에 강점을 둔 이 문장에 집중하는데 난 딴 거에 집중했네. 이렇게 내가 약점을 파악하기 위한 강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읽는 거예요. 다시 혼자서 또 읽는 거야. 그거를 최인호가 하는 대로 읽어보거나 또는 내가 놓쳤던 부분을 다시 혼자서 또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만 한 번 봐서 안 돼? 같은 지문을 여러 번 보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번 보면서 논리가 익혀지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 비문학을 50개 지문을 푸느니 5개 지문을 각각 50번씩 봐라. 차라리 10번씩 봐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를 여러 번 봐서 이 구조를 구워 삶아 먹으면 전혀 모르는 내용이 나오고 어려운 내용이 나와도 뼈대가 보이기 때문에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50개를 보면서도 내용 문장에 집착하다 보면 뼈대를 모르니 50개를 보나 500개 보나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제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반복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가? 저는 제 추천이면 추천일 뿐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여름 방학 끝날 때까지 보라는 거죠.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 보라는, 만약에 6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사실 제 강의에서는 6월 모의고사와 같은 영역별 패턴 구조를 찾아서 연습을 합니다. 동일한 구조를, 글쓰기 구조. 왜? 올해 수능은 6월과 9월에 글쓰기 구조에 맞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겠죠. 6구에 나온 내용이 이제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은 잘못해서 그 유사한 주제를 찾고 있어요. 아닙니다. 패턴 구조가 동일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때까지 저는 기출을 반복하고 여름방학부터는 6월에 이제 이후는 6월에 맞는 패턴 구조를 익혀서 9월을 대비하고 9월 이후에는 다시 9월의 글쓰기 패턴 구조에 맞는 기출을 찾아서 연습을 하고 9월이 끝난 이후에 이제 사설로 이 패턴 유사한 구조가 있으면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름방학 때까지 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기출문제는 언제 때까지를 보나요? 작년부터 2010년 정도까지는 봐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2018, 19, 17 이때는 지문들이 굉장히 길고 굉장히 복잡하고 더 어려워요. 최근에 와서 좀 쉬워졌죠. 지문이 짧아졌죠. 독서로 말한다면. 문학은 더 보기가 복잡해졌지만 어쨌든 2010년까지도 괜찮고 추천은 수능 6월, 9월입니다. 이거 다 했는데요. 반복해서 보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세요. 그런 다음에 사관학교 보세요. 그리고도 시간이 남으면 그때 사설을 보세요. 그런 식으로 사설은 보기 보되 뒤로 미뤄더라 라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기출 전문가. 여러분 강의를 듣더라도 기출을 지금 저같이 15년, 20년, 거의 20년 동안 판 어떤 유형이다, 패턴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을 볼 수 있도록, 어떤 단어를 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글의 뼈대를 볼 수 있도록, 어떤 게 몇 번 나왔다, 이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글의 구조까지 볼 수 있고 문학의 본질적인, 그리고 문학의 어떤 선택지의 논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면 여러분들도 기출 전문가가 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수능 1등급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출 반복에 또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